네. 제가 볼 때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수구 아닐까. 결국은 처한테 잘해야죠. 아내한테. 명절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하루 때문에 364일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명절 때는 되게 아내의 손을 잡고서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보죠. 저 부분은 음악이 많이 약하는 거 아니죠? 이라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면서 이 손을 가지고 처한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일명 러브러브 주물럭 마사지. 주물럭 마사지. 우리 명절 때 보게 되면 이런 홍두깨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손으로 하게 되면 뭐든지 힘드니까 이 홍두깨로 추석 명절 전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죠. 이 이제 홍두깨는 이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 많이 뭉치는 게 이 어깨, 그렇죠. 승모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승모근을 손으로 문질러 주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아우, 이렇게 가볍게만 해줘도 굉장히 쉽게 풀어집니다. 이 삼각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렇게 많이 결리는 부위라 이렇게 잡고서는 좋아, 삼각근도 이렇게 가볍게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가볍게만 해줘도 밀가루 반죽 펴듯이 해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냥 가볍게 밀가루 필 때보다 오히려 약한 자극으로 해줘도 시원하거든요. 예. 넓은 면적에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깨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허리뼈가 있으면 허리뼈에 직접 하지는 마시고 허리뼈 양쪽에 척추 길이끈이 있거든요. 엎드려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마사지를 골고루 해주시게 되면 젖은 손이 애처럼 노래도 한번 해주시면서 아니 오영실 씨는 지금 등 밀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시원하네요. 등을 다 막혔어요. 주물럭을 먹어만 봤지 주물럭을 느끼니까 너무 좋으세요.